자, 우리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항상 다 똑같고 좋을 순 없어요. 우린 신축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이는 영상들은, 제가 보여주는 영상들은 올다 리모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화장실, 똑같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거의 저 태반이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고에다가 25톤 차로 물건을 받아놓고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저희는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현장은 조금씩 이만큼씩 다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알려줄게요. 이제 성질이 다른 벽, 제가 이제 그 영상을 2번 올렸었어요. 2번 올렸고, 자,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결과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올라갔죠? 고양이 스티커 붙인 거. 자, 여기도 성질이 다른 벽인데요. 자, 성질이 다른 벽인데 종류가 틀려요. 여기는 석고보드고, 자, 여기는 조적이에요. 자, 조적은 이미 이제 양생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25년 정도 됐으니까는. 자, 양생이 끝난 상태고, 여기는 석고보드, 요거는 이제 친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냐. 자, 여기 석고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일을 칩니다. 이쪽은 무시해야 돼요, 이쪽 방향은. 자, 무시해야 돼요. 왜? 과자가 중요하지. 지금 타일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장 이렇게 나오거나, 이쪽에서 원장 이렇게 나가는 거, 모양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집은. 자,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도, 이런데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모양만 보고, 이쪽에서 밀거나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조금, 이거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일하시는 거를, 패턴을. 자, 얘는 움직여요. 얘는 양생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제가 기존에 알려준 거랑 조금 틀린 거예요. 얘는 양생이 아니에요. 양생은 다 속보니까 돼 있잖아요. 자, 양생이 아니고 얘는 유동이에요, 이제. 요거는 조금 틀린 거예요, 과정이. 자, 얘는 유동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벽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을 닫고 열고 하면 얘는 쾅쾅 치는 진동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 벽까지 있는 진동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왜? 여기서 목공을 못을 때려박았잖아. 폼을 때려박든 뭐를 때려박, 얘는 붙어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벽은 고정입니다. 옛날부터 고정이고 25년 전부터 고정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치는 방법을 서로 아셔야 돼. 자, 여기는 이제 타일을 여기 딱 요 선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 붙일 게 아니에요. 자, 얘보다 한 1cm 정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이쁘게 붙인다, 뭐 잘 붙인다 해서 여기다 딱 맞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한 1cm 정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그 원인은 뭐냐면은, 자, 지금 이런 부분에, 자,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우리도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방수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방수를 쳤는데 1대1을 쳤단 말이에요. 1대1이 넘었어요. 내가 여기 지금 망치를 싹싹 긁어낸 거예요, 이 부분을. 자, 1대1이 넘었었어요. 어쨌든 방수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1cm를 이렇게 먹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 그 다음 장 이쪽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사물의법이 끼거나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타일이 튕겨져서 나온다고, 올라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1cm를 그래서 일로 더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안으로, 이쪽으로 1cm를 더 크게 자르셔야 돼요. 자, 요런 부분, 요 만나는 부분 때문에, 방수 만나는 부분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모양이나 디자인을 보면 안 돼요, 이런 집은. 자,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뭐 제 일 아니니까 저는 상관을 안 해요, 항상. 제 일 아닌데 괜히 끼어들면 괜히 싸움만 나오고 말만 나오고. 자, 엊그저께 이제 제가 바닥 그 갈갈이 치는 거 그거 안 된다 얘기했더니 이제 그것도 반박 많으셨어요. 자, 모든 기술자가 다 같은 의견,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던 거고, 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 의견 틀리다고 안 해요. 존중해요, 같이. 왜? 저도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그렇게 했고. 저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최고 기술자예요.
그분들이 최고 기술자 형성 자기 자부심 금지를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타인봉들은. 자, 여기는 이제 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치는 방법은 일단 본드 발휘를 해요. 여기는 본드 발휘를 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이랑 완전히 틀려요. 자, 본드 발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꺾이면 꺾이는 대로, 잡히면 잡히는 대로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일자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왜? 일자로 맞추려고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잘못하면 본드가 두꺼워져요. 자, 우리가 8mm, 10mm를 쓰는데 그보다 두꺼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면을 맞추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 본드가 잘 안 굳어요. 지금 석고면과 타일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잘 굳는 편이에요. 두 판이 지금 석고 두 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데는 좀 잘 굳기는 해요. 자, 근데 굳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만큼 버티느냐가 문제지. 자, 얘는 유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매지에 실금이라도 하나 가면은 그걸로 물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유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는 보증을 못 하는 거예요. 본드벽은 항상 물 유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드벽은 보증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여기는 이쪽 벽이 이렇게 꺾였대거나 이렇게 들어갔대거나 그거 관계없이 여기는 칩니다. 여기는 치는데, 자, 우리는 기술자예요. 기능공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줘야 지금 여기 가리가리 나와요. 여기 간신히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를 아무리 내가 이 벽이 꺾인다고 해도 최대한 내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두가 너무 길면 재미없죠 우리 영상. 자, 우리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몸으로 보여줘야지 뭐. 자, 근데 중요한 거를 영상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영상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다 레벨이 되니까는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1도 모르는 사람한테 2하고 3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추구하는 게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제가 몇 달 하다 보니까 재미없고 힘듭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찍어대고.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놈 말 존나게 맞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우리 타일봉들은 사실 말을 안 해요. 자, 저도 수십 년 동안 뭐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화장실에 혼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 뭐 대모도 쓰고 뭐 이럴 때야. 대모도 입고 그럴 때야. 응? 모래 갖고 와, 세면 갖고 와, 타일 갖고 와, 이런 거는 이제 말을 하지. 그 이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컴퓨터도 잘 못하는 인간이 이거 다 이렇게 자판 쳐가지고 그걸 글씨를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말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저 이거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컴퓨터도 잘 못해요. 자, 남들처럼 뭐 워드 잘 치지 않아요 저. 자, 독수리. 자, 독수리보다 조금 낫겠지. 한 닭발 정도 되겠지. 자, 그러니까 저는 주로 그 워드 치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게 이 말을 하는 게 더 편해요.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 가르쳐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야 뭐 아시지. 다 레벨들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이제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시공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모르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같이 공유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제 시공 방식을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 틀리다가 안 하잖아. 서로 공유를 하는 거라고요. 공유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후배님들 배울 상태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우리 리모델링에서는요, 주로 이 문 왔고, 문틀이라고 그러죠. 자, 문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주로. 뭐, 현장마다 틀립니다. 좀 더, 위로 잡는 데도 있고, 아래로 잡는 데도 있고, 막 다 틀려요, 틀린 거는. 자, 신축은 기준점을 처음부터 딱 잡아주잖아요. 자, 우리 리모델링은 안 잡아줬을 경우에 무조건 제가 기준점이에요. 자, 여긴 떠가니까 매지가 조금 커요. 매지가 조금 굵어요. 한 1.5mm 정도 될 것 같아요. 1mm 좀 넘나? 한 1.5mm 그냥 얘기하시죠. 1.5mm.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는 거가 같이 자,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듯이. 자, 타일은 한 1cm 정도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빼줬다고. 소커버도 몇 부도. 자, 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래, 요 아래를 내가 맞춰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본드가, 아니, 저기, 이 방수면이 지금 1대1이 되어버렸잖아요. 석고면하고. 그것도 제가 긁어서 1대1이 된 거예요. 긁지 않았으면은 저, 방수면이 더 석고보다 높았어요. 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저보고 이제 왜 장갑 안 끼냐, 그것도 많이 나와요. 자,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장갑을 낍니다. 거의 태반이 한 90%는 장갑을 껴요. 근데 왜 장갑을 안 끼고 일을 하냐. 자, 그 원인은 제가 이 고프로라는 걸 써요. 지금 현재 고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고프로를 쓰고 있는데 저 화면이 한 1, 2분 정도 지나면은 꺼져요. 화면이 까매져요. 자, 그러면 그 터치 스크린이에요. 터치가 안 돼가지고 그걸 맨손으로 올려야지만이 그 화면이 다시 켜져요. 자, 그러면 또 장갑 끼고 또 이 화면 맞추고 또 장갑 벗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벗는 거예요. 자, 벗으면 다칩니다. 다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자, 영상 찍느냐고 지금 제가 자주 벗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화면 비율을 이제 화면을 뭐 아래로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그걸 맞추려면 초점을 맞추려면은 벗게 돼 있어요, 장갑을. 그러면 여기 몇 장 붙이고 또 낄 수가 없잖아요, 장갑을. 자, 지금 영상이 지금 저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장갑을 또 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화면이 꺼졌어요, 현재. 꺼졌으면은 제가 그걸 다시 체크를 하려고 이 스크린을 올리려면 맨손이 해야지 돼요. 자, 지금 다시 스크린을 올려가지고 화면을 켰어요. 이걸 맞추려고. 자, 그 다음에 장갑을 또 끼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맨손으로. 그래서 지금 맨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를 지금 떼워줘야 돼요. 떼워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 아니고 내 성격에는 떼워야 되겠죠? 자, 이거를 떼운다는 것도 굳이 꼭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건. 자, 일단 내가 이걸 떼운다는 거는 좀 더 튼튼하게 하자를 안 내기 위해서 떼우는 거지. 이거를 보수하려고 지금 떼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왜? 이게 한 8cm 정도 돼요, 지금. 7, 8cm 정도 들던 부분이. 자,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소비자가 이걸 때리진 않아요. 발로 차가지고 망치, 깨지진 않아요. 망치를 때려서 깨지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게, 대충 두께라도 잡아주는 거예요, 두께라도. 자, 안 때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박아주는 거, 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냥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자, 모든 기술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자, 다 똑같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타일공들이 다 떠벌이를 다 해야 되고, 어? 다 압착발이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지. 자, 다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 기술에서 이제 좋은 거를 여러분이 배우세요. 알아서 습득을 하세요. 제가 목표까지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질이 다른 벽 요 한 부분만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맞춰서 가는데 두께를 내가 이 조정을 안 해요. 왜? 얘에 맞춰서 시공을 할 거예요. 이 두께에 맞춰서. 자, 이제는 한 2전, 2.5전 이렇게 나와요. 이 두께가. 자, 손가락 1mm가 2.8이니까 한 2.5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떡밥이 1.5, 타일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붙일 거예요. 가리가리가 되는 거죠. 가리가리를 붙일 거고. 자, 이제는 얘는 고정판이라고 했잖아요. 얘 속보는 고정이에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에 맞춰서 얘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눌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거 거의 면을 이 가리가리로 잡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잡았어요. 자, 보자고요. 아, 실 거른 것도 보여줄까요? 실 거른 거? 자, 실은 자, 실은 이제 얘가 레벨 튀긴 거. 자, 보이나요? 모르겠네. 자, 레벨 튀긴 거에서 이렇게 쫙 걸었어요, 실을. 쫙 걸었는데 여기 실이 들어갔죠. 타일보다 들어갔고. 자, 일부러 이 끝까지 걸었어요. 끝까지. 자, 그럼 이 들어간 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왜 구석에는 찡겨주세요.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얘를 꽉, 굳이 꽉 꽂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음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그렇게 되면 실이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맞춰 먹으면 돼요. 여기서 쫙.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이 면을 맞춰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어요. 여기는 한 줄이요. 이제 스타트가 마무리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석고가, 이 목수하는 분들이 석고를 이걸 요새는 이제 레벨기들을 써요. 레벨, 옛날에 수평대로 딱딱 찍어가면서 놨는데 지금은 레벨기들을 써요. 다 목수들도. 자, 그래도 여기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부러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모양을 잘 나와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이 실을 무시합니다. 지금 내가 실을 걸었지만 실은 이 사이즈 이 폭만 계산하는 거예요. 실은 이 폭만 계산하고 이 벽에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이 벽에 따라서. 자, 내가 정확히 놀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수직 레벨을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문학고를 체크해보니까 문학고 한 2mm 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학고에 체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실은 우리 둘째예요. 이제는 왜 모양이 이뻐야 되지. 지금 각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실은 둘째예요. 이 실은 무시해요 이제. 자, 근데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게 생명인데. 자, 이 벽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떠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 말로 이제 단꼬바리죠. 단꼬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실은 둘째요. 실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 비비는 거를 어떻게 비비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자, 비비는 것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냥 다 똑같아요, 비비는 거는.
저 위아래로 살짝살짝 흔들든 거 좌우로 흔들든 거 옛날에 타일이 조그맣을 때는 좌우로 흔들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타일이 대형화가 되면서 좌우로 흔들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안 흔들려요 좌우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리든가 아래 위로 흔들든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자 제가 이제 그 초보용으로도 좀 찍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지금 중수용으로만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을. 근데 사실상 중수보다 더 필요한 게 초보들이 더 필요하다고요. 근데 초보용을 찍기는 해야 되는데 자 초보용은 설명할 거 가리킬 게 너무 많아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직업군이에요. 나는 이게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자, 그분들은 스스로 레벨을 키워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제가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찍는 데는 아니고. 그게 마음먹고 시간을 내서 찍기 전에는 자 이제 초보용은 배우기 좀 찍기가 조금 힘든 편이에요 사실. 자 조금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자 안 맞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얘에 집중적으로 집중하세요. 얘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얘에 집중해서 맞추세요 무조건. 자 내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타일이 보기 싫고 막 그래서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자 얘 밥을 너무 많이 떴어요. 자 밥을 많이 뜨면은 이렇게 타일을 패게 돼요. 때리게 된단 말이야. 왜 안 들어가니까 개패듯이 맞는 거예요. 자 말 안 듣고 꼴통들 개패듯이 맞는다고 하잖아 우리 속된 말로. 얘 타일도 마찬가지 말 안 들으면 개패듯이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볼까요? 자 일단 이 면을 맞추는 게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면을 맞추세요 일단. 왜? 저 구석에 있는 면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 눈에 보이는 면이고 얘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이 벽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힐이 지금 오버됐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한 2mm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다대를 보자고요. 다대. 자 다대도 뭐 내가 잘 못 붙였겠지. 자 다대도 돌아갔습니다. 다대도 돌아가서 실하고 조금 안 맞아요. 한 2-3mm 안 맞아요. 자 안 맞는 거는 여긴 어차피 실리콘 쏘시면 돼요. 나중에 실리콘 쏘면 되니까 이거 실을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시고 자 무조건 이 면 얘를 기점으로 잡아서
이 처음에 붙였던 거를 기점으로 잡아서 붙여야 돼. 저 실은 무시하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 처음에 간에 잡을 때만, 저 간에 잡을 때만 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왜 중심이 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선시공해 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중심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얘를 맞춰서 나머지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는 해야지 이 벽이 깔끔하게 나오고 하자가 안 생기고, 만약에 이 크랙이 가더라도 이 매지, 이 매지를 타고서 크랙이 갑니다. 매지를 타고서 크랙이 가면은, 자, 그건 우리 손을 떠났죠. 그건 인테리어 사장님이 나머지는 뭐 나중에 가서 실리콘으로 매지를 넣어주시든가 백세맨드로 매지를 넣어주시든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이에요. 털시공자들은.